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리입니다퍼시잭 어, 순간 번개도둑, 챕터 10 페이지는 163입니다. I can't just leave you. 자, 너를 남겨두고 갈수 없다, 그 말이죠. Don't worry about us. Grover said, go. 어, 우리는 걱정하지 마. Grover, 가서. My hands trembled. 손이 떨렸어요. I felt like a coward, but I took the Yankees cap and put it on. 자, 나는 coward, 겁쟁이처럼 느껴졌지만 coward함 겁쟁이죠. 자 그러나 나는 양키 그 모자를 이제 받아쓰고 put it on 썼다고 그 말이죠. When I looked down, my body wasn't there anymore. 내가 아래를 봤을 때내 몸은 거기에 더 이상 없었다 anymore. 자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몸을 갖다가 투명으로 바, 어, 바꿔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죠. I started creeping up the aisle. 나는 이제 기기 시작했어요. 기어서 아 예, 복도를 기어서 이제 몰래, 몰래 몰래 살금살금 가는 거죠. I managed to get up 10 rows, then duck into the empty seat just as the furies walked past. 자, 나는 겨우 uh, get up 10 r o w row 하면은 줄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버스가 있으면은 버스 안에 이제 가운데가 복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맨 뒤에 앉아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이걸 한 줄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양쪽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10 n 열 줄을 갔다 그 말이죠. 자 그런 말이죠. 열 줄을 가서 이제 어 겨우 이제 덕. 자 우리가 덕하면은 뭐예요? 오리가 아니라 어, 동사로서는 그 머리를 숙여서 피하는 걸 보고 우리가 덕이라고 해요. 왜냐면요 오리기는 그물 속에다가 머리를 쑥 집어넣는 그런 행동들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덕. 어 숙여서 머리를 숙여서 into empty seat 비어 있는 좌석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Just as a Fury가 뭐할때 여기서는 as는 때죠. Fury가 walked past 나를 지나갈 때 한마디로 옆에 지나갈 때. Mrs. Dodge stopped sniffing and looked straight at me. My heart was pounding. 미스 d 다지가 스탑 멈췄어요. Sniffing 코를 킁킁거리면서. 그리고 look straight. 바로 straight 하면 직선이니까 바로 나를 쳐다봤어요. 바로 대놓고. My heart 내 심장은 p o u n d i 떨다, 치다 가말이잖아그 그러니까 심장이 떨렸어요. Apparently she didn't see anything. Apparently 분명하게도 그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왜? She and her sister kept going. 그녀하고 그녀의 그 동생들은 계속해서 갔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기를 못 봤다 그 말이죠. I was free. 나는 이제 자유했어요. I made it to the front of the bus. 자는 이제 앞에, 버스의 앞부분까지 갔다가 말이죠. We were almost through the Lincoln Tunnel now. 우리는 거의 through, 통과했다가 말이죠. Lincoln Tunnel을 이제. I was about to press the emergency stop button when I heard the hideous wailing from the back row. 자, 나는 be about, 몇번 나왔죠? 멈뭐 하기 직전이었다? 누르기 직전이었어. Emergency, 비상, 어, stop button, 그러니까 비상, 그 멈추는. 그 버튼을 언제? When I heard 들었을 때 hideous 하면은 아주 끔찍한 뭐 어, 못생긴 아주 끔뭐 그런 식의 뜻입니다. Hideous 하면 wailing 하면은 울부짖음이죠. 울부짖음. From the back row 그 이제 뒷좌석에서 나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놀래서 이제 한마디로 어, emergency stop 버튼을 누르려 고 했다 그 말이죠. The old ladies were not old ladies anymore. 그 늙은 노파들은 더 이상 노파가 아니었어요. Their faces were still the same. I guess those couldn't get any uglier. But their bodies had shriveled into leathery brown, hack bodies with bat wings, and hands and feet like a gargoyle claws. 자, 어 이제 그의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똑같았지만, I guess 내 생각에는 those 여기서는 얼굴들이죠. couldn't get any uglier. 더못 생겨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최악으로 못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어, 못생겨질 게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나 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But their body, 그들의 몸은 shrivel, 아니면 이렇게 쭈글쭈글 해지는 거죠. 쭈그러졌어요 뭘로. Leathery, 이제, 어, brown hag. Heck. 핵는 저번에도 한번 나왔죠. 그, 늙은 그 마귀 할멈 같은 그런 노파들. 그, 핵을 라고했죠 그런 brown hag body, 그런 몸으로. 그런 이제, 가죽에. 그런 몸으로 그리고 a bat 그러니까 어, bat 하면은 우리가 박쥐의 날개와 그리고 손과 feet feet 뭐 g a 가고요 가고 이은 우리가 그 전에도 한번 오래 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나 그런데 우리가 그뭐 지키기 위해서 그 무슨 조각상처럼 무서운 동물들을 갖다 올려놓은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걸 보고 가고 gargoyle 일하죠가고일 gargoyle claw 발톱처럼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니까 몸은 어 얼굴은 그대로인데 몸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져서 가죽 같은 그런 몸으로 되고 그리고 박쥐 날개 그리고 손과 발은 가고의 그런 그 그런 무서운 짐승들의 그런 발톱처럼 이렇게 나왔다 그 말이죠. Their handbags had turned into fiery whips. 자, 그들의 핸드백. 자, 이제 손에 들고 있는 가방은 어땠어요? 핸드백은 turn e d into 바뀌었어요. fiery. 불이 나는 whip. whip 하면 채찍이죠. 우리가 막 이제 뭐 여기서 불이 나오나 봐요 채찍이 촥 하면 때리면 이제 큰일 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그런 채찍인가 보죠. The fury surrounded Grover and Annabeth, lashing their whips, hissing. Where is it? Where? 자, 퓨리들은 그 이제 노파들이죠. Surround 둘러쌌어요. Grover 하고 Annabeth를 lashing 하면 후려 때리다. 그들의 그 채찍을 갖다 때리면서 hissing 으르렁거리면서 his s 하면 이렇게 뱀 같은 소리 내면서 씩씩거리면서 어디 있어? 어디? The other people on the bus were screaming, cowering in their seat. 자, 다른 사람들은, 버스에 있는 사람들은 scream, 소리질렀어요. cower, 우리가 coward, 아까 좀 전에 어, 배웠죠, 겁쟁이. 자, 여기서 비슷한 말이에요. cower는 동사로서 움츠러들다. 이제 숨으려고 이렇게 몸을 갖다 웅크리고 있는 걸 보고 cower라고 그죠 그들의 좌석이 무서우니까. They saw something. All right. 그들은 무언가를 봤어요. Something. All right. 좋았어. He's not here. Anamath yelled. He's gone. 그는 여기 없어요. 애나베스가 소리 질렀어요. 갔다고요. The f u r i o s raised their wits. 그들 이제 분노들은 그들의 어, 채찍을 들었어요. Annabeth drew her bronze knife. Grover grabbed a tin can from his snack bag and prepared to throw it. 자, 애나베스는 drew. 자, draw 하면은 draw의 과거죠. draw 하면 그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꺼내다 그 말이요. 에 bronze knife를 이제 어, 나이프를 꺼내가지고 이제 준비, 싸울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Grover는 grab, 집었어요. tin, tin can 이제 한마디로 깡통 캔이죠. from 그 자기 스낵백 그 가방에서 그 이런 간식 넣는 가방. 그리고 prepare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로퍼는 별로 그렇게 무기가 특별한 무기가 없나 봐요. 저그 깡통을 던지려고 하는 거 보니까. 자, 아무튼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영웅부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